1183번? 어. 1183번. 또. 1132번. 어? 1132번. 1131? 네. 1145. 1145? 1213번. 1181. 어, 이런 거 아주 쭉. 어? 아니, 해, 왜. 82호. 어? 82호. 382호. 뽑아온 걸로. 382. 1000. 234? 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질문 더 있는데 선생님 때문에 질문 못 했어요. 컴플레인이 아니고 나오면 안 되니까. 더 하세요. 한 시간 더 있잖아. 더 있는데 왜 이거 안 해? 피아 씨야.
씨. 10개 중에 5개만 고르면 돼. 6개, 10개 중에 5개 골라서 집합 안에만 넣어주면 원소 5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이 중에서 뺄 거야. 6의 약수를 딱 하나만 갖는 부분 집합 뺄 거고, 6의 약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 뺄 거야. 그럼 적어도 2개 이상 갖는 아이들만 남겠지, 10시 5에서. 아니, 그럼 6의 약수를 딱 하나만 갖는 아이들. 이 중에 하나 골라오고, 남은 6개 중에 4개를 골라와서 채워주면, 6의 약수 하나만 가지면서 원소의 개수가 5개인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이해되니? 또는 6의 약수가 하나도 없어. 즉 여기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아. 그냥 남은 6개 중에 5개를 다 뽑아오면 6의 약수가 하나도 없이 원소 5개인 얘네들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걸 빼버리면 남은 애들은 적어도 2개 이상 6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5개, 원소 5개짜리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알겠니? 345. 세수를 택할 때 그 합이 3의 배수.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동일한 애들끼리 모아둡시다.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뭐 있니? 3, 6, 9, 12, 15, 18. 1부터 20까지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 뭐 있니? 1, 4, 7, 10, 13, 16, 19. 1부터 20까지 중에서 나머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아이들 2, 5, 8, 11, 14, 17, 20.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세수를 택했을 때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의 배수들 중에 3개 골라오면 돼. 6, 4, 3. 혹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중에 3개 골라와도 돼. 그럼 나머지가 1, 1, 1 얘네들이 더해지면서 3이 한 번 더 쏙 들어가고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7, 4, 3 골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열할 필요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중에 3개를 골라와도 돼. 나머지끼리만 더했을 때 더하면 3이 두 번 더 들어가고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8, 14를 골라왔어. 이걸 더해봐. 24가 되면서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2, 8, 14를 골라왔어. 혹은 여기서 하나 나머지가 0, 1, 2가 되면서 얘네를 더하면 3이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즉 6C1, 7C1, 7C1 여기서 한 개 올라와서 짝을 지으면 되겠죠. 곱하는 이유는 18을 골라왔을 때
여기서 1이나 4나 7이나 10이나 13이나 16이나 19를 골라오고 그때 각각각에 2나 5나 8이나 11이나 14나 17이나 20을 골라오면 되는 거니까 아니 이런 수용도 그려지면 곱하라고 했죠. 곱하라고 했죠. 18, 1, 2, 18, 2, 5, 18, 1, 8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51번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 빨간 공 세 개, 파란 공 여섯 개, 빨간 공 세 개, 파란 공 여섯 개를 상자에 모두 넣는 경우의 수, 같은 세 개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야. 이쪽으로. 같은 세 개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없으면 지난 시간 맨 마지막 개념 정리할 때 했던 집합의 분할을 써야 하는데 같은 세 개의 공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 아니고 서로 같은 공이기 때문에 분할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일단 가족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바구니의 공은 한 개 이상 세 개 이하를 넣고 싶다. 나조건에서는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두 개 이상 넣을 수 없게. 그럼 한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빨간 공의 최대 개수는 몇 개야? 한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빨간 공의 최대 개수는 몇 개야? 두 개니, 한 개니, 빵 개니? 세 개니? 한 개죠? 두 개 이상 넣을 수 없다니까. 빨간 공을 넣으세요. 하나씩 넣으세요. 어디다 넣고 싶니? 보시죠. A, B, C를 골라와서 빨간 공을 넣을 때 나열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자동으로 거기에 빨간 공이 하나씩 채워지는 거야. 아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은 다 소진이 됐어. 파란 공 넣을 거야. 오시성을 계산하면 몇 가지죠? 열 가지지? ABC 골라서 빨간 공 하나씩 집어넣는다. ABB 골라서 빨간 공 하나씩 집어넣는다. 10개를 다 쓸 순 없잖아, 우리가. 10개를 다 쓸 순 없잖아. 물론, 확인해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적고, 10개를 다 써보세요. A, B, C에 빨빨빨을 넣었어. 남은 D2에는 파파를 하나씩 넣으세요. 그럼 이제 가족권을 완성시킨 거야. 하나 이상씩 넣었어. 맞아? 어떤 파란 공들이 몇 개 남았니? 여기다가는 뭐 해야 돼? 여기다가는 C2에 파란 공 하나씩 넣겠지, 여기다가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만 하면 된다고. 열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그 다음 경우들을 살펴보는 거야. 자, 이제 파란 공이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죠. 파란 공은 4개가 남았어. 이 4개를 어떻게 할까?
쪼개야지. 쪼개야지. 어떻게 쪼갤 수 있지? 세 개 하나 쪼개서 집어넣으면 문제 조건에 맞니? 안 되죠? 세 개 하나 쪼개서 집어넣으면 어느 바구니는 네 개가 되잖아, 공이. 세 개 하나 안 되잖아. 그럼 네 개 어떻게 쪼갤 수 있어? 둘, 둘. 또는 집합의 분할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어? 네 개를 두 개, 두 개 쪼갠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설프게 때 배운 것들은 이렇게 걸렸죠. 어? 4시, 2시, 100분이 쓰면 안 됩니다. 서로 같은 네 개야. 서로 다른 네 개를 몇 개, 몇 개, 몇 개로 쪼갤 때 이 방법을 쓴다 했죠. 개념 정확히 암기하라고 했어. 개념. 정확히 암기하라고 했어. P의 개념, C의 개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N개를 몇 개 몇 개 쪼갤 때 이런 공식을 쓰는 거야. 같은 애들을 몇 개 몇 개 쪼갤 때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까지 했어, 그냥. 그냥 몇 개 몇 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2 더하기 2, 4를 2 더하기 2, 4를 1 더하기 1 더하기 2, 4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 그냥 같은 것들을 몇 개 몇 개 이렇게 쪼갤 때. 자, 두 개 두 개 쪼갰어. 이거는 뭐 그냥 이 경우 하나야.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다가 이 두 개 두 개를 뿌릴 거야. 어디다가?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주면 되겠네. 두 개 뿌릴 바구니 다섯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되겠네. 네, 똑같으니까. 파란 거 두 개, 두 개, 두 개씩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예하면 됩니다. 또는 이 경우에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 넣을 바구니가 세 개가 필요하잖아.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 넣을 바구니를 또 골라야 되죠. 아니, 여긴 개수가 같아서 구별 안 됐지만, 여긴 개수가 다른 게 하나 있잖아. 그래서 다섯 개 바구니 중에 요 놈들을 넣을 바구니 세 개를 고른 다음에, 그 세 개 중에서 요 두 개 넣을 바구니 하나를 다시 한번 체킹해줘야죠. 아니, 10 곱하기 2. 10 곱하기 2. 그렇죠? 또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는. 얘랑 똑같은데. 넣을 바구니 4개만 골라주면 됩니다. 5개 중에 4개만 골라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5 시작. 지금 내가 한 것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각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아 근데 막상 시험지 나오면 못 풉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왜 저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외우나 많아야 못 외워. 되게 많아서 왜 저렇게 되는지 한 문제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왜 저렇게 되는지 정 모르겠으면 A, B, C에 빨간 공을 넣고 D, E에 파란 공을 넣었어. 진짜로 집에 가서 벽보고 해보세요. 빨간 공을 넣고 C, E에 파란 공을 넣었어. A, B, E에 빨간 공을 넣고 C, D에 파란 공을 넣었어. 이런 식으로 일단
10가지가 돼. 이런 식으로 일단 10가지가 돼. 이 10가지 안에서, 이 10가지 안에서 이번엔 예로 해볼까? A의 빨강, B의 빨강, C의 파랑, D의 빨강, E의 파랑. 이렇게 넣고 파랑 공을 집어넣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랐다. 그럼 여기에 파란 거를 넣어. 이렇게 파란 거를 두 개 넣어. 그렇죠? 그죠? 혹은 이 여기에다가 또 AB를 골랐어. 파란 거를 두 개씩 넣어. 그렇지? 그렇죠? 파란 거를 두 개 넣을 바구니 두 개만 골라주면 끝이라고. 이번에는 넣을 바구니 세 개가 필요하잖아. 세 개를 골라. 5C3. 세 개를 골라. 5C3. 5C3도 10가지죠? 5C랑 같으니까. ABC 고르고, ABD 골랐다, ABD 골랐다.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나와. 이 10가지에 파란 거, 한 개, 두 개. 두 개 넣을 바구니가 필요해. 세 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줘야 돼. 세 개 골라놓고 끝이 아니고, 세 개 골라놓고, 그 중에 두 개 들어갈 게 필요해. 이런 이유에서 32를 곱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이거를, 아, 저렇구나, 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봐. 써보세요. 그래서 쟤를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써보면,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면 정말 문제 풀 때 계산하는 건 시간 금방 끝나잖아요. 이해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수능과 조합은 1181번 일부 독창, 주창, 합창 세 팀이 공연하고 독창이 두 팀이 있대. 서로 다른 팀이라는 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독창, 중창, 합창 일곱 개의 팀이 있고 일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세 팀이 공연한대. 독창, 중창, 합창 요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졌어. 어떻게 하면 돼? 두 팀 중에 한 팀 골라 세 팀 중에 한 팀 골라. A 골랐을 때 CD를 고를 수 있고 역시 이것도 잘 모르겠을 때 수용도를 그려보면 되는 거야. ACE, ACF, ACD, ADE, ADF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거. 이게 일부 순서 정함. 그럼 이제 한 팀 남았고 여기도 한 팀 남았고 여기 두 팀 남았어. 그렇죠? 자, 2부 순서 정하죠. 독창, 중창, 합창, 합창. 독창, 중창, 합창, 합창. 남은 독창팀 한 팀 있으니까 그거 여기 와야 돼. 무조건 중창 한 팀 남았으니까 무조건 여기 와야 되죠. 합창은 두 팀 남았네. 두 팀 어떻게 해야 돼? 나열 2패. 여기 2가 들어갔고 FG가 남았다고 하면 FG, GF 분명히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팩만 높여주면 됩니다.
382번, 382번. 이틀 동안 진행하는 축제에 5개 팀이 참가하여 공연한다. 매일 두 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5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정부에서 공연은 한 팀씩 하고 축제 기간 중 각 팀은 1회만 공연한다. 이틀 동안. 얘는 정해졌네. 얘는 정해졌는데. 1부, 2부를 정해졌는데. 그럼 그 1182번은 1일차, 2일차를 니네가 직접 나눠주라는 거. 먼저. 얘는 1부, 2부를 정해줬죠? 1182번은 1일차, 2일차를 너희들 보러 직접 나누고, 그 다음 얘랑 뽀뽀같이 하라는 거. 아니. 그러면, 첫날? 몇 개 팀? 첫날 몇 개 팀? 두 팀. 둘째 날. 세 팀. 첫째 날 두 팀이 공연을 하고 둘째 날 세 팀이 공연해도 되죠? 하루에 두 팀 이상만 공연하면 됩니다. 한 팀, 네 팀 안 되잖아. 그지? 혹은 어떻게 해도 돼? 첫째 날, 세 팀 하고, 둘째 날, 두 팀이 공연해도 돼. 이제부터 해볼까? 5시? 그 다음. 5시? 좋아하면 되지만 5P야 5P. 다섯 개 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나열이야 나열. 다섯 개 팀 A, B, C, D가 있을 때 이 중에 두 팀을 뽑아봐. 아무거나 뽑아봐. 두 팀 누구 뽑을래? 누구 뽑을래? 어? A, B? 네. A, B? 첫날 A, B, A가 공연하고 B가 공연하는 거랑 첫날 B가 공연하고 A가 공연하는 건 분명히 달라. 공연 순서는 상관없다는 말이 없어. 공연 순서가 있는 거야. OP입니다, OP. 남은 세 팀을 어떻게 하면 되니? 3패. 자, 해볼까? A, B, C, D, C, E, D, D, C, D, E, C, E, C, D, E, D, C. A, B. 첫째 날 A, B. 둘째 날 C, D. 첫째 날 A, B. 둘째 날 C, D. 첫째 날 A, B. 둘째 날 D, C. 다 달라. 첫째 날 B, A. 둘째 날 C, D. 첫째 날 B, A. 둘째 날 C, D. 다 달라. 다섯 개 중에 두 개 뽑아 나열. 남은 세 팀 나열. 그럼 이건 바로 나올 수 있겠네. 뭐니? 오피사 남은 두 팀 둘째 날 나열. 정사각형 모양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 시트 뒤 두 장. 3면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 장이 있고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에 그러면 이
요런 시트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 D가 4개가 있고 요런 게 4개가 있답니다. 네. 창문을 저 시트지를 이용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겠느냐?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는 모두 노란색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는 색깔이 다 다르대. XYZW라고 아니 자 먼저 얘네 둘 붙일 곳 선택해보자.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나열이야 그냥 뽑기만 해. 이거 붙이고 번호를 매겨볼까? 1, 2, 3, 4 중에 두 개를 뽑아 나열이면 P를 써야 되고 뽑기만 하면 얘네들 붙일 곳 지금 찾는 거야? 뽑기만 할 때는 C를 쓰는 거야. 그러면 뽑아서 나열 P를 써야 돼? 뽑기만 하는 C를 써야 돼? C 써야죠. 왜? 색깔이 같으니까. 1, 3 뽑아놓고 얘네를 나열할 수 없잖아. 둘이 똑같이 노란색 C라는 거야. 1, 3 뽑으면 1, 3 노 1, 3이 노노 3, 1이 노노 다른 경우가 아니잖아. 같잖아. 맞아? 사시 시오지사님 그럼 사시를 계산하면 몇 가지죠? 여섯 가지. 마찬가지로 그 여섯 가지를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캐치해 오는 거야, 이제. 1, 2를 뽑았다. 여기 노노가 이제 된 거야. 여기 노노가 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는 뭐 1, 3을 뽑았다. 여기 노노가 됐겠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기서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또 그 다음 경우를. 여기다 곱할 거니까. 맞아? 자 이제 얘네들 붙이자. 얘네들 어떻게 붙일까? 일단 모양만 잡아보세요. 모양 모양만 잡아보세요. 요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요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모양 다 다르잖아 지금. 이해되고 있니? 요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이해됐다. 네 가지가 있네. 요 한 가지에 일단 네 가지가 걸려. 그지? 거기에 또 뭐가 걸리냐면 XYZW 나열이 걸려. 색깔이 다 달라서. 맞아? 붙이는 모양이 이 한 가지에 붙이는 모양만 봤을 때 네 가지가 걸리고 그 또 네 가지 각각각각에 4팩개씩 걸리는 거예요. 색깔 나요. 이해되냐?
일봐. 피큐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성분 피큐와 홍 피큐 위에 피큐가 아닌 점이 각각 A에게 12-A에게 점을 찍었다. PQ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은 포함하지 않는데 여기에 A계의 점이 있고 요 호 위에 12-A계의 점이 있대. 총 몇 개 점이 있냐? PQ 제외하고 12개 있니? 12개 있죠. 이 중에서 PQ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PQ는 뽑지 말래. 이건 뽑지 말래. 총 몇 개의 점이 있지? 12개의 점 중에 두 점 뽑아. 빼. 뭘 빼? 일직선상에서 두 개 뽑은 거. A계에서 두 개 뽑은 거. 왜?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똑같은 직선이니까. 단, 요거 직선 하나는 더해 주셔야 해요. 아니, 얘가 39개라면. 계산하세요, 이제 얘기하면. 1204. 음이라는 정수 전체의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는 다음과 같다. 3의 1제곱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3의 1제곱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3의 2제곱을 10으로 나누면 3의 3제곱을 10으로 나누면 3의 4제곱을 10으로 나누면 3의 5제곱 다시 3이죠? 9의 1제곱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9의 2제곱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9의 3제곱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C는 A, B가 원소고 A는 A에서 왔고 B는 B에서 오셨다. 3,9, 3,1, 9,9, 9,1, 7,9, 7,1, 1,9, 1,1. 8개의 점을 찍으라는 얘기네. 8개의 점이 점 집합 C의 원소가 되는 거다. 이 중에 3점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8개의 점 중에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먼저 8개 중에 세 개 뽑자. 여기서 빼야 되죠? 요 네 개 중에 세 개 뽑은 건 아무리 세 개를 뽑아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요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아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거 다 여기 카운팅 돼 있잖아. 빼시면 됩니다. 43, 43.
아홉 개 점, i, j. 아이는 0, 4, 8. J도 0, 4, 8. 0, 0, 0, 4, 0, 8. 4, 0, 4, 4, 8. 8, 0, 8, 4, 8, 8. 이렇게 아홉 개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 0,0, 4,0, 8,0. 이렇게 9개의 점이 찍혀 있어. 이때 1,1, 1,3,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 저 삼각형을 포함하려면 원점 당연히 있어야 하고 요 두 놈 중에 한 점 꼭 뽑아야 됩니다. 요 두 놈 중에 한 점 꼭 뽑아야 돼. 원점은 당연히 들어가면서 이 둘 중에 한 점 꼭 뽑아야 되고 이 둘 중에 한 점 꼭 뽑아야 돼. 그리고 나서 남은 네 개 중에 하나를 뽑아오면 예를 들어서 원점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각형 안에 이 삼각형이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빼줄 게 하나 있어. 한 가지. 뭐? 얘, 얘, 얘. 에다가 얘 부분 한 가지 경우는 빼줘요. 이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얘, 얘, 얘에다가 이 네 개 중에 얘를 뽑은 경우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 가짓수에서 딱 한 가지 더 한 가지를 빼주시면 아니 1234 7반까지 7개 반이 반별 축구 시합을 그림과 같은 대진표로 진행하려고 한다. 1반과 2반이 결승전에서 만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라. 1반과 2반이 결승전에서 만나려면 A그룹, B그룹. 1반이 A그룹에 들어가면 2반은 B그룹에 들어가야 돼. 1반이 B그룹에 들어가면 2반은 A그룹에 들어가야 되죠. 1반과 2반이 결승전에서 만나려면 아니 자 그래서 1반과 2반을 A그룹 B그룹에 배정하는 방법 가짓수 몇 가지야?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두 가지 있죠. 1반, 2반 나요. 1반, 2반 또는 2반, 1반 가자. 자, 이제 이 경우부터 해보죠. 똑같겠죠?
1번을 A그룹에, 2번을 B그룹에 배정하는 방법. 2번을 A그룹, 1번을 B그룹에 배정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1번만에서 두 배 하면 되겠죠. 두 가지니까. 자, 그래서 요 1번은 어떻게 해야 되니? 1번을 A그룹에 정해놨고 2번을 B그룹에 정해놨어. A그룹에는 몇 팀이 더 필요하니? 몇 팀 남았지? 1번, 2번 말고? 다섯 팀 중에 두 팀 뽑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세 팀 중에 세 팀은 B그룹으로 들어가야죠. 서로 다른 아이들을 두 개, 세 개로 쪼개는 분할을 지금 시도한 거예요. 아니, 자, 여기 두 팀 배정됐어. 1번과 함께 세 팀 된 거야. 세 팀을 한 팀, 두 팀으로 분할하는 방법. 3C1, 2C. 여기 세 팀 분배됐어. 배분됐어. 그래서 2번이랑 합쳐서 네 팀이 됐어. 네 팀은 두 팀, 두 팀으로 분할해야 되니까. 4C, 2C, 개수가 같은 분모금 2팩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236번. 여기다가 두 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
이제 나오지 않았어. 여기 한 번만 해볼까? 4, 2, 6, 1, 3, 2, 8. 6개 중에 5개만 선택하면,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일 작은 놈 얘, 그 다음 작은 놈, 그 다음 작은 놈, 그 다음 작은 놈, 제일 큰 놈이 배정이 됩니다. 선택만 하면 끝.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어? 나무래가 하나 있는데도. 이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골라서 1, 2, 3, 4, 5를 골랐다 치면 얘 1, 얘 2, 얘 3, 얘 4, 얘 5 무조건 가야 되잖아. 그렇지? 얘는 어디로 가? 남은 곳 한 자리로 기어 들어가면 돼. 1대 1 대 1. F5는 그냥 남은 거 하나에 자동으로 확인해 있어. 1대 1 대 1이야. 65, 65, 65.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65를 3번 더 해주거나 곱하기 3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제 다 끝나죠. 1238번. 15개 완전 도형이다. 이 도형을 선들 내려진 직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니까 가로줄 A와 B를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A, B. 하나, 둘, 셋, 넷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얘랑 얘를 고르면 이런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랑 얘를 고르면 이런 사각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요선과 요선을 고르면 이런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와 B를 골랐을 때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A, B와 함께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A와 C를 골랐을 때는 가로선 A와 C를 골랐을 때는 A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A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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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얘랑 얘를 고르면 이 선하고 요 선을 고르면 요런 선 요런 선에다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골랐다 치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A와 C를 골랐을 때도 요 네 개의 선 중에 하나를 두 개를 골라야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A와 D를 골랐을 때도 마찬가지야. A라는 가로선과 D라는 가로선을 선택했으면 요 네 개의 선 중에 두 개를 골라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40 곱하기 3. 가로선 B와 C를 고르면 이제 고를 수 있는 선이 3, 4, 5, 6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A, B, C와 함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B와 D를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선 B와 D를 골라도 여섯 개의 선 중에 두 개의 선을 골라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고, 마지막 C와 D, C와 D. 그러면 여덟 개 중에 두 개의 선을 골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와 D를 선택을 했으면 여덟 개 중에 두 개의 선을 골라 C, D와 함께 직사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40번. 반지름의 길이와 색이 모두 다른 원판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의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원판을 쌓으려고 한다.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원판이 두 개만 보이는, 원판이 두 개만 보이려면 무조건 보이는 원판은 누구야? 어떻게 쌓든가요? 제일 큰 거 하나는 무조건 보여. 그리고 하나만 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원판을 2라고 할게. 색깔도 다르다고 하니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원판이. 원판이 다 구분이 됩니다.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고 크기 다르니까. 아니.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가장 큰 얘 위에다가 네 개를 올리는 거죠. 2가 맨 아래 깔리는 거야 지금. 2가 맨 아래 깔리는 거야. 2 위에 네 개를 담은다고. 2 위에 네 개를 담을 때 두 개만 보여줘요. 두 개만 보여줘요. 이건 무조건 보여. 하나만 더 보여야 돼. 나머지 숨겨져야 돼. 이렇게 봤을 때 숨겨져야 돼. 맨 위에 누가 와야 돼? D가 와야지. 그 아예 3위에 친해 마음대로. 아니 잘 몰랐으면 집에 와서 벽 보고 쌓아보세요. 원 다섯 개 올려가지고 원 다섯 개 올려가지고 집에 와서 벽 보고 쌓아보세요. 제일 큰 거 아래, 그 다음 큰 거 여기 맨 위에, 그 다음 이 아래는 아무거나 세 개 바뀌어. 삼패. 그럼 얘랑 얘만 보일 겁니다. 이해되셨을까? 되셨을까? 안 되셨을까? 되셨을까? 여기는 근데 원판 두 개가 이와 같이 내려놓을 때 원판 두 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얘 위에다가 세 개를 올릴 거야. 그럼 네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야 되겠네, 이번에. 아까는 네 개 중에 네 개를 다 이 위에다 올릴 거니까 내가 카운팅 안 한 거야. 어차피 1이니까. 맞아? 얘 위에 올릴 세 개를 골라야 합니다. 네 개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 고르면 하나는 어떻게 돼? 이 밑으로 깔리면서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안 보여. 얘가 제일 크니까.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네 개 중에 세 개를 골랐으면 세
세 개 중에 제일 큰 게 위로 가야 되죠? 남은 두 놈은 이 아래서? 남은 두 놈은 이 아래서? 2패. 이해되실까?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몇 개냐? 네 개, 세 개냐? 두 개 올릴게.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야죠.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 둘 중에 큰 놈이 그 다음이 아래. 이 아래는 2패. 맞아? 이 아래는 어차피 안 보여. 하지만 자리가 바꿈이 돼.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이제 이 위에 하나만 올릴 거야. 네 개 중에 하나 골라.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얘 2랑 그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보여. 이 아래 세 개 있죠? 이 세 개 어떻게 해요? 3개. 자, 잠시 쉬었다가 가봅시다.